뉴스의 또 다른 시선 픽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먹태 과자입니다. 최근 이 먹태 맛 과자가 인기를 모으면서 중고 거래 플랫폼에도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들의 게시물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도 편의점에서 1,700원에 파는 이 과자가 웃돈이 붙어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리꾼들은 해당 과자가 입고된 편의점을 확인하는 앱을 알려주거나 이런 판매자와 거래하면 안 된다, 웃돈 줘가면서 먹을 맛은 아니다 이런 의견 남겨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픽은 진드기와 길고양이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주에서 SFTS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에 걸린 40대 여성이 숨졌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숨진 여성이 길고양이를 만졌다고 진술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이 뜨거웠습니다. 누리꾼들은 제주도는 다른 지역보다 진드기가 많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기사들이 길고양이에 초점을 두는 것 같아 아쉽다.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면서 갑론을박을 벌였습니다. 전국 길고양이 보호단체 연합은 이와 관련해 입장을 내고 길고양이에 붙어있는 진드기는 손으로 직접 떼지 않는 이상 사람에게 옮기기 힘들다며 직접적인 감염 경로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제주도도 이를 토대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인데요. SFTS는 치료제와 예방 백신이 없는 만큼 가급적 야외 활동하실 때 긴 소매와 긴 바지 착용하시고 풀숲을 피하는 등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야외 활동 후 고열이나 위장 관련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의료기관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픽은 휴가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여름철 휴가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제주에서 해외여행 준비하시는 분들이 항상 아쉬워하는 부분은 국제노선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현재 제주공항의 국제선 운항 스케줄을 살펴보면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이 가장 많은데요. 게다가 제주도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제주항공은 출발 기준 단 두 편에 불과하고 운행도 일주일에 다섯 번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주항공은 이렇게 계속 신규 노선을 취향하고 있다며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정작 제주 노선은 신규 취향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제주 직항 노선과 관련해서 수익이 확보되지 않아 어렵다는 기색을 보이고 상황을 보면서 늘려가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럴 거면 제주항공에서 제주 빼는 게 어떨까요? 이번 주 준비한 픽은 여기까지입니다.